자,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퍼스트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을 만들었었고요. 실행을 했을 때 런에즈의 런온 서버 하시면서 실행을 하셨었어요. 자, 이렇게 다시 실행할 때 뭔가 수정이 되거나 이러면 리스타트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서버가 서블릿이 저장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서블릿을 리로드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컨텍스트를 리로드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떠야 변경된 서블릿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서블릿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리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블릿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서버를 내렸다 올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 네, 리멤버 시키시고 Continue without restarting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OK를 하시고 필요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리스타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블릿을 실행하면 우리가 그 경로를 이제 확인해 보실게요. 자, 로컬호스트라는 게 여러분들 IP죠. 현재 제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혹은 127.0.0.1 로컬호스트가 여러분들 현재 내 PC라는 의미고 127.0.0.1이 로컬호스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입력을 하셔서 테스트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CMD를 실행을 해주세요. 네, CMD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셔서 여기 여러분들 IP 컨피그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와이파이, 무선 랜 어댑터 해갖고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은 와이파이로 잡힐 거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댑터 이제 그 기본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더넷 해가지고 그 IP가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IP, 본인 PC의 IP를 확인하셔서 로컬호스트 대신에 우리가 I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버의 IP가 되는 거죠. IP를 입력을 해도 네,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블릿을 요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IP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8088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 서버 세팅한 포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웹이라는 게 컨텍스트. 이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게 이제 컨텍스트가 될 거고, 요 first.do는 이제 매핑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블릿을 요청하는 방법은요, 이건 제가 미리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강의 밑에다가 명시를 해드릴게요. 자, 서버 IP와, 죄송합니다. 포트를 명시하시고, 컨텍스트명을 주신 다음에 서블릿 매핑명을 주시면서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b.xml에 URL 패턴에 등록하거나 우리가 어노테이션으로 등록해놓은 경로를 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서블릿이 처음에 서블릿이라는 그 패턴명, 그러니까 경로 패스와 함께 요청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매핑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바뀐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IP와 포트, 그 다음에 컨텍스트명, URL 매핑명으로 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요청 방식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낼 때 여기 같이 여러분들 뭐가 묻어가냐면 요청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때 우리가 여기에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post 방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네, 요런 이제 그 요청 방식 같은 것들이 넘어가게 돼요. 서버 쪽으로. 그럼 우리는 그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내용을 요청 헤더에 저장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BTS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주소 표시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뭐라고 넘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입력한 글자도 같이 넘어갈 거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자, 맨 밑에 쿼리는 BTS에서 제가 입력한 문자열이 자, 이렇게 주소 표시줄에 묻어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표시줄에 묻어서 넘어가는 방식이 갭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청 메시지는 우리가 자, 요청 메시지는요. 요청 헤더와 요청 바디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소 표시줄에 묻어 넘어가는 건 이제 요청 헤더에 넘어가는 방식이고, 이게 여러분들 갭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갭방식. 자, 요청 헤더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묻어서 넘어가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자, 여기가 여러분들 요청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 바디는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자가 볼수 없는 부분.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볼수 없게 바디에 꽁꽁 숨겨서 내보내는 거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요청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뭐 버프 스위트 같은 그런 툴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네, 뭐, 다,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툴들을, 이제, 해킹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건, 주소 표시줄에 묻어서 넘어가는 방식은 갭방식이고, 그다음에 요청 메시지, 바디에 숨겨져서 내보내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 갭방식인 경우에는, 노출돼도 상관없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실 때 갭방식으로 이용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갭방식을 주로 쓰실 거고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은 우리가 이제 요청 메시지 바디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실어서 내보내는 방식이다 보니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을 서버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로그인이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인설트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요청을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 메시지를 이제 갭방식과 포스트 방식으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웹APP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일들이 이제 쭉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 자,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직 우리가 HTML, JSP를 이제 보시지 않았으니까 HTML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리퀘스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HTML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테스트. 자, HTML 태그를 만들었고요. 먼저 이제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작업을 하셨던 주소 표시줄에 입력하는 방식은 갭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 갭방식이다. 자, 또 갭방식. 우리가 갭방식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같이 보신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갭방식으로 요청하는 작업. 갭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시는 게 갯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로 요청하기. 우리가 A 태그를 주시고요. Sublet 요청 해가지고 주시고 href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를 그 서블릿을 요청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서블릿을 요청하는 방법은 프로토콜 IP 포트까지 다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명부터 요청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서버 우리 컨텍스트가 서버 웹이죠. 서버 웹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매핑 URL 패턴의 매핑한 명은 first.to입니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서블릿을 요청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갯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서블릿 요청이라고 뜨고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콘솔에 서블릿 요청이 뜨는 거 보실 수 있죠. 서블릿 요청. 자, 뒤로 다시 가서 서블릿 요청 누를 때마다 네,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만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아무 이미지나 하나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웹 APP에다가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연습용이기 때문에 네, 이미지 아무거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네, 제가 찍은 사진, 네, 뭐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mg 태그를 우리가 이용하셔가지고 src는 자, 이 또한 경로는 뭐 우리가 하이퍼링크에 연결을 하시든 이미지의 경로를 연결하시든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쓰시는 건 똑같아요. 자, 서버 웹에 이미지 폴더에 자, 제가 연결한 파일은 ma-garden01.jpg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이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네, 조절을 할게요. 자, 위드스는 한 400. 그 다음에 하이트는 400. 네,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는 제가 자,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요런 이미지가 이제 삽입이 되는 거죠. 자, 하이퍼링크 BR 해서 내려주고 요 이미지에도 하이퍼링크를 달아 주실 수가 있죠. A 태그를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주시면서 똑같이 href 속성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셔서 실행을 하시고 이미지를 클릭하셔도 여러분들 서블릿 요청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미지를 요청하셔도 서블릿이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블릿을 요청하시는 방법. 자, 서블릿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이제 제가 요거 해놓고 양식 태그를 이용해서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폼 태그, 네, 폼 태그의 사용, 그러니까 폼 태그에 우리 서브밋 버튼, 서브밋 버튼이라고 쓸게요. 서브밋 버튼을 이용해서 요청하는 방법. 네, 서브밋 버튼을 이용해서 요청하시는 방법. 폼에 슬래시 폼 넣어주시고, 네, 여기 우리가 인풋 태그를 쓸 거예요. ID. 자, 인풋으로 타입은
텍스트 쓰시고, 네임은 아이디,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패스워드를 네, 정의할 거예요. 패스워드.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텍스트보다는 패스워드라는 그 양식 태그를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맞겠죠. 자, 패스 하고, 자, 우리가 서블릿을 요청하실 때는 어떤 버튼을 이용하실 거냐면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이용하셔서 처리하실 거예요.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이용하시게 되면 폼과 슬래시 폼 사이에 있는 모든 양식 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네임 밸류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폼에다가 폼이라는 태그에다가 그 메소드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자, 메소드는 우리가 get이나 post를 주실 수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액션, 네, 액션에다가 서블릿의 패스를 똑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서버 웹에 네, first.do 이렇게 서블릿의 네, 경로를 요청하시면 이 서브밋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새로 고침 해서 네, 뭐 아이디 장애 1, 2, 3, 4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네, first.do가 여기 보시면은 first.do라는 우리가 등록한 서블릿이 요청이 되면서 물음표가 붙고요. 아이디는 장, 패스는 1, 2, 3, 4 우리가 입력한 제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주소 표시줄에 즉 헤더에 요청 헤더에 이렇게 묻어서 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get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방법이고요. get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제 메소드를 get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메소드를 우리가 생략해도 요거는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 다시 진행을 하고 자, 제가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도 네, get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은요. 포스트 방식은 딱 하나예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건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요 양식 태그 그대로 쓸게요. 우리가 위에서 get 방식으로 요청했던 양식 태그를 그대로 쓰시는데 포스트로 요청하시는 방법은 이 메소드 정의하시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get 방식 말고 우리가 포스트 방식이라고 지정하고 요청하는 거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새로 고침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까와 동일하게 장애 1, 2, 3, 4라고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블릿은 여러분들 요청된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입력한 내용은 요청 메시지 어딘가에 묻어서 넘어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요청 메시지 바디죠. 어딘가가 아니라 바디에 묻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헤더에는 노출이 안 됩니다라는 거, 주소 표시줄에는 노출이 안 되고 네, 정보가 넘어갔습니다라는 거. 서블릿을 요청하면서 이 아이디에 입력하거나 패스에 입력한 내용이 네, 전달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요청 방식은 우리가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서블릿을 요청하실 수 있었고요. 하이퍼링크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거나 주소 표시줄에 입력하시거나 그다음에 폼 태그의 메소드를 get이라고 지정하고 요청하시는 방법이 get 방식이고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 메소드 포스트라고 지정하시고 요청하시는 방법만 포스트 방식입니다라는 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